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진취전략센터 최은정입니다. 오늘 2010년 12월 결산법인 기말 배당락일인데요. 최근과 같은 강세장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배당락일에 떨어진 주가를 오히려 잡으면서 이것을 기회로 노리는 투자자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로 오름폭을 다소 늘리면서 나흘 만에 500선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주 등 일부 배당 성향이 짙은 종목들은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봤을 때 비교적 차분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을 드리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 한 권과 함께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투자 시작하라라는 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과 관련된 간절한 사연이나 또 증시전략센터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부터 정리를 해드리죠. 박민아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쇼방센터입니다. 오늘 배당락을 감안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당락에 대한 경계 심리와 이틀째 혼조를 보인 뉴욕 증시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장 초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강세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5포인트 오른 203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28포인트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저가 매수가 강해지면서 장 초반에 2037포인트를 터치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5일선이 2031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오늘자 0.2% 강보합권에 움직이면서 2030포인트 후반에 움직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매도 우위를 기록하던 개인이 오늘장 저가 매수 있으면서 천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면서 기관도 투신을 중심으로 소폭의 매수세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외국인만이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6거래일 만에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장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4.6포인트 오른 499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497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 늘려가면서 499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500포인트 회복을 바라보면서 5일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 한 달간 매도로 대응하던 기관이 오늘장 오랜만에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18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2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장 개인만이 5억 원 소폭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출발한 이후에 약 부합권에서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50전 하락한 1144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환율은 한산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수급장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장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시초가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47원에 출발한 이후에 소폭 하락하면서 1140원대 중반에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당락을 맞이해 그동안 고배당 매력으로 상승하던 종목들 줄줄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상에 보이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고배당 순위 1위부터 6위까지 있던 종목들인데요. 어제 약보합권을 마감한 외환량이 4%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강보합에 마감한 SK텔레콤과 KT 역시 4%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요. 더욱이 통신주에는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률을 재산정하면서 통신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림페이퍼와 KTNG도 5% 이상 급락하면서 전 종목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손해보험주는 오늘장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에 손해보험주가 빨간불 들어온 모습인데요. 흥급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가 1%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린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강보합권을 움직이면서 전 종목에 빨간불 들어온 상태입니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을 격상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백신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백신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파루와 제일바이오 4%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KPM테크와 CTC바이오, 대한유팜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희토류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내년 희토류 수출량 감축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무역 분쟁이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3노트 디지털이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니온과 K형컴퍼니 2%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한진 PLC가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그룹주가 계열사 지분 정리로 악재가 사라지면서 오늘장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두산중공업은 두산엔진이 갖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동안 두산인프라코어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던 오버행 이슈, 즉 단기 물량 부담이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지주회사 두산이 4% 이상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두산인프라코어도 4%, 두산중공업도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2028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2039선까지 올라왔고요.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500선 회복,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 배박수, 배찬수 전문가님 나오셨고요. 또 밸류25의 신기현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본격적으로 두 전문가의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2010년 금년도 거래일이 내일이 마지막이죠. 오늘 이제 오늘까지의 흐름을 잘 지켜보고 내일 또 투자 전략을 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의 윈도 드레싱 효과가 내일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들려옵니다. 그간 투신이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기관이 살 여력이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일까지 전략을 잘 짜봐야겠죠. 하루 앞서서 금년도 마지막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배 박사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오늘 빼고 단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고 많이 해주신 설방송에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하고 심기원 연구원 그리고 설방송 관계 당국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올해 특히 이제 재미있었던 하루입니다. 그 2000포인트를 도달할 것인가 그런데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18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그동안에 이제 1년 동안에 1700과 1550의 이 수렴 구간, 박스 구간을 깨고 넘어가면서는 2000포인트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000포인트 완전히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2100포인트 정도를 이번 만기로 보는 이유는 충분히 만기 그 배당락 그 랠리,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배당 기준이기 때문에 주식을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많이 사들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배당락이 돼서 종합지수는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선물이 2포인트 정도 급등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그 선물 기준으로 봤었던 배당락 감안한다면 상당히 종합지수 많이 오른 걸로 이제 판단해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윈도 드레싱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을 마감하는 그런 윈도 드레싱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 상승이 또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내일 안 오른다면 연초에 다시 연초 랠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연초 어차피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번 만기 1월 만기까지는 2100포인트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오르던 빠지던 계속적으로 그 연말이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불안한 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고요. 대형주 거래소 특히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룹 차원의 그런 대형주들은 조정을 보일 때마다 추가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올해 말과 그리고 내년 초까지 대응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과 함께하면서 코스피 2000 간다라는 얘기 참 많이 하셨었죠. 코스피가 연말을 맞아서 204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종목 배틀을 펼칠 예정인데 오늘 새롭게 말씀하실 종목은 2011년에도 강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더 기대가 됩니다. 잠시 뒤 전문가의 새로운 종목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배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배 박사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배찬수 배 박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네 가지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예, 모두 다 일제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예, 5만 6천 원까지도 홀딩에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14%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지난주였죠. 12월 22일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던 두 종목 삼성생명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일제히 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으로 1% 이상 오르면서 수익이 2% 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매도하실 종목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태양산업입니다. 매수한 지는 12월 8일에 우리가 매수를 했었고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 부근에서 탄력 둔화로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배 박사님, 예. 네 가지 종목 들고 계신데 수익이 일제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다시 살펴볼까요? 예, 뭐 네. 앞에 위에 세 가지 종목을 나란히 한번 그 짧게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되짚어보겠습니다.
그 LG 생명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런 종목들 굉장히 지금 같은 경우 흐름이 맞기 때문에 흐름이 맞지 않을 때는 저도 이런 종목을 그냥 눈여겨보고만 있었는데 이 바닥선에서 완전히 바닥선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다시금 그 LG 그룹의 그런 차원도 있고 제약주 같은 그런 흐름의 테마도 맞기 때문에 반등한다면은 5만 선까지 반등하고 2차적으로는 다시 앞 고점인 뭐 5만 5천 원, 5만 6천 원까지도 가능한데요. 아직도 상승 타격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홀딩을 하시면은 이 고점을 넘어서 그런 급등장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그룹 차원의 이런 대형주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여기에 흐름에 맞게 이제 날카롭게 분석을 해서 이 흐름에 맞는 그런 이제 제약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도 비슷한 그런 흐름 이런 테마도 맞는데요. 코롱 생명과 같은 경우 이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급락한 이후에 LG 생명과는 이미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뒤늦게 추가로 들어가기에는 좀 겁나지만 이런 종목 거의 거래량이 많이 살아나지 않고 차트상으로 바닥이기 때문에 매수하면 충분히 앞 고점이 한 4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서 매수를 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급등을 하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내년 초까지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굉장히 유해 보이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차트를 같이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스타트가 먼저 끊어서 삼성그룹이 이런 급등 장세 연출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한두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세장에서 삼성증권이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고 삼성화재가 삼성화재도 굉장히 그 전까지는 박스권으로 해서 많은 상승을 못 보였는데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갖고 나온 종목이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도 크게 오늘 급등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 3, 4% 오르면서 거래량이 한번 실리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다시 한번 11만 원 선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그룹 차원의 대형주들은 지속적으로 내년까지도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 박사님의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심기현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심기현 연구원님 하면 이제 이 종목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연관 지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죠. S-OIL인데요. S-OIL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벌써 24%가 넘는 놀라운 수익률을 거두고 계시고요. 한섬입니다. 한섬은 추운 날씨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지만 어제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었잖아요. 동네에 있는 슈퍼들의 매출이 좀 올라갔다죠. 사람들의 발목이 묶이면서 동네 슈퍼 편의점들의 매출이 올랐다는 얘기도 덧붙여서 해드리겠습니다. 한섬이 8%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삼성물산 12월 1일에 매수를 했었는데 얘 역시 수익이 납니다. KB금융 역시 금융주로서의 가치를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심기현 연구원님께서도 한 종목 매도하시겠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현대 모비스입니다.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손절가를 2만 7천 원 주셨었는데 손절가가 이탈된 종목은 아닙니다. 예, 심기현 연구원님. 네. S-OIL이 무려 24%가 넘는 수익이에요. 축하를 드립니다. 예, 2011년에도 네. S-OIL은 계속 들고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 S-OIL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단순히 안전한 그런 종목이 아니고 이제 성장성까지 겸비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오늘 배당락이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S-OIL 같은 경우에는 뭐 정유 마진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뭐 투자 심리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한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추운 그러한 그 추운 거에 대해서 수혜주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올해 좀 유행을 하는 게 약간 모피 같은 그런 의류가 상당히 추워지면서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고 있습니다. 그럼 모피가 상당히 고부가 가치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진율이 높은 그런 그 옷이 계속적으로 잘 팔린다면 한섬의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수익률은 급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의 그러한 형성을 강한 모습의 주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눈이 좀 많이 오고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월이나 2월까지 충분히 들고 가신다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균 연구원님, 네. 한섬을 겨울 수혜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겨울이 끝나고 나면 일단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예, 우선은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한 예. 1월이나 2월 때까지 그 이번 연도 특히 눈이 또 많이 오고 많이 추울 곳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접근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러나 수익성이 만약에 그 상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보다는 그때 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찬수 배 박사님 그리고 신기현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 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이제 오늘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실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매수를 하시는 종목이라면 2011년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계신 종목이겠죠.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예. 삼성그룹의 그 그룹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충분한 그런 종목을 갖고 왔었는데 그리고 LG 그룹 차원의 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그룹 차원의 종목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오늘은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거래소의 이런 대형주들은 그냥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장의 흔드림과 상관없이 내년에도 오히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2100을 넘어서 2200, 300포인트 이렇게 상반기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런 대형주들은 포트에 금융주와 함께 꼭 편입을 시켜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아울러서 종목을 가져놨습니다. 삼성테크인하고 LG이노텍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이 두 종목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오르지 않고 고점 대비 한 30% 정도, 그 정도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타이밍도 맞고 그리고 회사 내용도 뭐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티 솔루션 사업이라든가 로봇 사업 같은 그런 이제 지속적인 그 미래 산업에 특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사업이라든가 이런 핵심 보안 산업 등과 같이 사업적으로 한 종목이 아니고 여러 종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다각화 산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요. 회사 순이익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그 회사 내용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오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기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아까 전에 급등한 모습과 전혀 다르게 12만원 고점을 찍고 이 종목도 지금 10만원의 붕괴되기 직전의 모습 최저 9만 9천원까지 빠졌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게 한 4개월 정도 종목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이 바닥선에서 매수를 하고 들어가고 계신다면은 다시 한번 그 삼성생명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 크게 양봉을 뽑으면서 한번 상승세가 붙으면은 12만원 선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초에 그동안에 응축되어 있는 힘이 4개월 정도 모여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12만원 선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무난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LG 배 박사님, 예? LG 이노텍에 대한 설명은 신기현 연구원님 종목 하나 듣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신기현 연구원님께서도 오늘 한 종목 새롭게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종목인지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에이블 CNC를 갖고 왔습니다. 에이블 CNC. 네, 이건 뭐 잘 예. 아시다시피 많이 상승을 하였지만은 2011년도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갖고 왔는데 먼저 다 아시다시피 뭐 중국 시장의 그런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2, 3년 안으로 이 에이블 CNC는 중국 내 매장을 약 1000개 정도로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상품들이 바로 이 화장품 시장입니다. 그만큼 중국 여성들의 관심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에이블 CNC고 그리고 왜 내년도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냐면은 바로 국내 시장에서 그동안 좀 약간 소외를 받았었는데 에이블 CNC의 그런 그 제품이 바로 미샤입니다. 그 매장에 그런 강력하게 미샤가 성장성 겸비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으로서는 한 3위 정도의 그런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1위 업체와의 계속적인 그런 격차를 줄이고 있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그러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중국 시장과 국내 시장 모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가 상승은 더욱더 큰 폭의 상승 탄력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거는 국내 시장이 아니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오른 이만큼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진다면은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충분히 3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3만 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한 2만 원 부분 라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기현 연구원님께서 들고 나오고 계시는 종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중국 관련해서 수혜를 이을 만한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또 제가 좋아할 만한 종목이 있는 게 이제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네. 예, 관심 갖고 계신 여성분들 노려보는 전략, 좋은 가격대에서 잡아보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또 매수가를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매수가는 예. 한 뭐 24,500원에서 한 25,500원 라인이면은 무난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 예. 중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2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배 박사님께서 좀 전에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예, 두 종목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 종목은 삼성 테크윈이었고 이번에 볼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 건가요? 네, 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흥미를 가져와도 괜찮은 종목인데요. 일단 LG 그룹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하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기술주 LED, LCD 업종들 뭐 그 저 서울 반도체라든가 주석 엔지니어링, 탑 엔지니어링 그런 모습들이 이제 스타트를 지금 거의 다 끊었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LCD, LED 업종의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순이익적으로 본다면은 2008년도에 500억에서 2009년도에 700억 그리고 2010년도에는 2200억까지 이렇게 순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인데 전부 LED, LCD 업종, 반도체 업종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이런 쪽으로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내년도부터는 반도체 업종이 화랑을 맞이하면서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도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갖고 와도 괜찮은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LG 전자인데요. LG 전자도 마찬가지로 95,000원 선에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쪽으로 대장주, 그러니까 지금의 대장주는 그룹에서는 삼성 그룹에서는 삼성전자, LG 그룹에서는 LG 전자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한 6개월 정도 크게 오르지 못했고요. 그리고 고점을 따지면 한 20만 원 선에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7월달 20만 원 선부터 지금 13만 원 선까지 지루하게 지금 고점 대비 전혀 반등을 못 보이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저점으로 본다면은 13만 원대의 저점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지금 13만 3천 원이면 이 가격에 매수를 하셔도 거의 바닥선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선에 매수를 하시면은 무난하게 한 목표 주가는 한 16만 원 정도까지 잡아도 무난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거의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탑 엔지니어링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특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못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스타트를 끊는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반도체 업종이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LG 이노텍도 내년 그 1, 2월 달까지 충분히 큰 활황과 함께 상승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갖고 나봤습니다. 예. 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삼성테크인과 더불어서 LG 이노텍이 금년도에 개인들이 참 많이 샀기는 했는데 생각만큼 수익을 못 본 종목이었거든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사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런 게 이제 수렴과 발산 이론인데요. 계속적으로 2,000포인트를 크게 상회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으로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박스가 지수가 크게 2,1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는 충분히 그 응축된 힘이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의 이 응축된 힘이 한 번에 발산해버리면은 그 전에 그 상단 부분은 충분히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 그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버립니다. 그 종합지수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1700을 못 넘는 박스권이 1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그걸 넘어버리니까 2000포인트 단숨에 넘은 것처럼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13만원대 박스권을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이루고 있는데요.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를 넘어서 2100포인트를 넘어가면은 더 지루하게 느끼실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발산을 한번 해버리면은 16만원까지 단숨에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배찬수 배박사님 그리고 심기현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그리고 새롭게 편입하는 종목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전문가 함께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적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지금 아래 이제 나가게 될, 예,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고요.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한 종목 살펴드릴게요. 먼저 차이나 그레이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차이나 그레이트를 2733님께서 사셨고요. 2500
5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꼭 상담 좀 해주십시오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 이제 코스닥의 이런 종목들 이제 관심에 약간 소외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는 2000포인트 넘었는데 굉장히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5포인트 정도 올라가서 대형주 업종들 반도체라든가 이런 IT 대형주 업종들은 반등을 크게 한 반면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오늘도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략을 한 두 가지 정도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중국 관련 그런 그 회사죠. 의류 업체인데 그 의류 쪽으로 한 70% 정도 스포츠화의 70% 그리고 의류 쪽으로 한 26포인트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때 11월 달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마 22,500원이면 그 전에 아마 이런 쪽에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한때 수익을 많이 보셨지만 지금은 뭐 더 손실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타이밍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의류 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광저우 아시안 게임 그때를 그 정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테마석으로 이제 흐름이 많이 붙었던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3,000선에서 끊지 못했던 거, 이 선에서 끊지 못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 갖고 오면서 손실과 직결이 되는데요. 회사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아직도 이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규모가 확대가 될 거고 중국에서도 내수적으로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어지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회사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2,000원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당황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두 가지 제시를 해드린다면은 물량이 만약에 30%인데 더 30% 매수할 자신 있다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가격은 완전 바닥선이기 때문에 2,000원 초반에 매수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그렇지만 3,000원선까지는 어렵고 2,500원 선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봉으로 본다면은 거의 지금 모습은 거의 상투선이고요. 2,000원 초반이 바닥선이기 때문에 중간선까지는 상승 그 속도가 빠르게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2,500원까지 목표 주가를 갖고 가지고 계신 걸 길게 가져가시고 추가 물량을 다른 종목으로 가시겠다면 이 종목으로 2,500원까지 홀딩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빨리 회복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선에 반 정도 물량을 30%라든 다시 30% 정도 추가로 매수하셔서 목표 주가 2,500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 정책과 해외 수주 기대감으로 어제 건설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오늘도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GS건설이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2375님께서 10만 5천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3개월 정도 예, 보고 있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GS건설이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예, 수익을 좀 더 늘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건설주가 사실 우리나라의 그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해외의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건설 경기를 보는 것보다는 해외 그런 건설 경기를 봐야 되는데 사실 GS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런 상황보다도 오히려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해외의 그런 건설 경기가 좋아짐으로 따라갔고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런 수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지금의 매도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셔갖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봉상으로 드리면 주봉상으로 보면은 약 122,500원이 지금 전고점인데 이 부분은 무난하게 통과를 해갖고 한 140,000원대까지도 내년 3개월 안으로 도달이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수를 하고 싶다. 라고 문의가 들어와 있는 종목을 봐드릴 텐데요. 대아티아입니다. 1902님께서 대아티아를 예, 매수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데요. 조언이 부탁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예, 문의를 하셨습니다. 배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이제 이런 테마성 종목인데요. 대아티아의 뭐 회사 나쁜 회사는 아니고요. 그 철도 대여 시스템 쪽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단기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시 한번 브라질 철도라든가 아니면 뭐 고속철도 얼마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속초와 춘천 간의 그 고속전철을 거론하면서 이제 철도 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활성화된다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해주면서 그럴 때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이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넘어가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간 여기서도 급등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다시 거의 3,000원
근처까지 갔고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3,000원을 이번에 크게 한번 넘었었는데요. 이제 타이밍적으로 지금 타이밍은 아주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이제 많은 관심에서 소외되고 그 뭐 IT라든가 이런 대형주 업종들에서 관심 붙은 상황에서 길게 보지 않고 이런 테마성으로 해서 다시 한번 단기 급등을 실현하고자 이 실현은 길게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장대 양봉이 한 하루 이틀 정도 나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할 그런 그 단기 매매에 굉장히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완전히 바닥선이기 때문에 2,300원 이 가격에 사셔도 무난해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2,600원을 넘으면은 그렇지만 10% 정도 그 이상 올라가서 만약에 더 올라가든 어쨌든 2,600원 이상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들어갈 타이밍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어제 두산 엔진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지분 6%를, 그러니까 두산 엔진이 갖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지분 6%를 이 두산 중공업이 인수했다는 소식 전해졌었죠. 오늘 두산그룹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산 중공업이 예, 상담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5% 급등하고 있는데요. 두산 중공업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7544님이시고요. 7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85,000원이고 비중이 50% 정도 있는데요. 목표 주가 좀 알려주십시오.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거든요. 예, 그건 예. 뭐 그 주가에 좀 부담이 됐는데 이제 그걸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지금 뭐 지금 가격대가 매수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테마성보다는 이제 두산 중공업에 대한 그런 미래 성장 가치를 좀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해외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만은 사실 조금 그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10만 원대가 조금은 좀 강한 저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중공업 내년 또까지 들고 가신다면은 너무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한 10만 원대까지 바라보시고 그런 그 저항이 좀 강하게 받는다면은 그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랫동안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그래도 예 반등이 나와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ETF 종목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코덱스 삼성그룹. 예, 종목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6,260원에 비중을 100% 실으셨고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을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 896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배 박사님. 예. 예. ETF 쪽도 좀 많이 보고 계신가요? 예, ETF 쪽도 이제 그 다른 파생 상품과 마찬가지로 예. 이제 그 현물보다는 레버리지가 좀 높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코덱스 삼성 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 주가가 1% 오른다면은 이 그 삼성 그룹의 이 차원 이 주식과 이 더 레버리지가 더 높습니다. 한 두 배 정도 레버리지가 높게 올립니다. 반대로 만약에 삼성그룹 주가가 1% 빠진다면은 이 EDX 같은 경우는 2% 정도가 빠지게 되죠. 손실 일 폭도 더 크고 이익 폭도 더 크니까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레버리지 매매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매매인데요. 여기에 100% 물량을 실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레버리지 매매를 좀 즐기시는 분 같습니다. 회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삼성 그룹을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온다면은 사실상은 방향이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에서 삼성 그룹 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100만원 넘어가면서 주가는 어차피 23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은 100만원을 넘어가면서 삼성 그룹주들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주식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승부를 거신다면은 이 삼성 그룹 이 ETF를 갖고 있는 게 더 수익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못 넘었던 6,200원, 300원 선 이제 다시 한번 요번에 최근 들어서 배당당 랠리와 함께 그 연말 연초 랠리와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내년 초에도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보다도 더 큰 수익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요. 내년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 한 2,300포인트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갖고 계신 게 더 수익과 직결되고 수익률도 더 주식보다도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10년의 거래일이 내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안전하신지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013-3366-0110번으로 예, 계속해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찬수 배박사님 그리고 밸류25의 신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전문가의 투자법을 배워보는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2부 시간에도 역시 종목 상담 시간은 이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잠시 살펴드리면 KBT, 대한항공, SK증권, 동부증권 등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해 드리죠.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시작되는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넓은 안목이 요구되는 시대. 증권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서울경제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증권재테크 전문 채널 서울경제TV가 시청자와 함께할 유능한 증권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서울경제TV 방송 출연은 물론 회원들의 주식 상담과 온라인 장중 방송까지 증권 투자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서울경제TV에서 그 꿈을 실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센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무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초 스피드 종목 상담. What am I doing without you?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십니까, 엑선 전문가 유창희입니다. 자, 오늘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날씨와 계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날씨와 계절이죠. 이러한 날씨와 계절은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대응을 잘못했을 때 그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주식을 분석할 때도요, 이러한 날씨와 계절처럼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있지만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란 이렇게 막상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좀 쉽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이것을 가지고 종목에다가 대응을 할 때는 뭔가 쉽게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날씨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각각의 계절에 맞게 행동을 잘 할 수 있겠지만은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이란 걸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경험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막상 추운 곳에 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응을 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알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HTS를 키더라도 바로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자주 접하니까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니까 실제로 적용하는데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동평균선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동평균선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이동평균선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가가 상승을 보일 때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하락을 보일 때는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하면서 역배열의 형태를 보이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의 큰 특징은 주가가 단기 반등을 하거나 혹은 하락을 할 때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동평균선의 패턴인데요. 뭐 골든크로스가 났다든지 혹은 데드크로스 났다 혹은 삼각수렴이 났을 때 이동평균선의 패턴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동평균선의 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인데요. 자, 이동평균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처럼 시간의 개념이죠.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가격의 개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패턴의 개념으로 총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고요.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내가 매수 포인트를 오늘 잡느냐, 혹은 다음 주에 잡느냐, 혹은 이 종목을 매도 포인트를 잡느냐, 어떤 진입과 철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게 시간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가격의 개념, 가격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A라는 종목을 만 원에 살 것이냐, 혹은 11,000원에 살 것이냐, 혹은 9,000원에 살 것이냐, 즉 가격에 중점을 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패턴의 개념은 무엇이냐? 수렴이 삼각수렴이다 혹은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내가 이 종목을 패턴에 맞춰서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먼저 우리가 제가 아까 계절을 말씀드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처럼 이동평균선을 크게 세 가지로 놓고 시간, 가격, 패턴을 놓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보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 첫날로서 시간의 개념에서 이동평균선의 시간의 개념에서 그것을 시간의 개념 중에서 이동평균선의 이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격도가 무엇인지 한번 자료를 통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격도란 무엇이냐면은 주가와 이동평균선, 뭐 주가와 5일선이나 21선 간의 괴리도입니다. 즉 주가가 상승을 보이는 상황에서 고점대에서 단기 이동평균선과 주가와 괴리도가 크면은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수적인 관망 전략이 좋은 것이고요. 혹은 주가가 어떤 개별적으로 인해서 주가 급락을 보여서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저점대에서 괴리도가 크게 발생한다면 과매도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기 반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자,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격도의 두 번째 개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이격도가 크게 벌어져 있다면은 이것은 다시 작아지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이격도가 크게 벌어져 있으면은 다시 이는 작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시 작게 회귀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현재 감매수 권역에 있냐 혹은 감매도 권역에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느냐, 매도 관점으로 지켜보느냐, 혹은 보수적으로 보느냐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증권입니다. 자, 지금 삼성증권을 살펴보시면은 지난 11월 말에 가격이 65,000원이었습니다. 65,000원이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얼마까지 올라왔냐면은 약 89,000원까지 올라왔죠. 89,000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약 한 3주, 4주에 걸쳐서 약 30% 이상 반등을 보였습니다.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이 주가는 87,000원에 있으나 이동평균선 21선이 77,000원 정도에 놓여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이 77,000원이지 월요일 같은 경우는 75,000원까지도 내려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괴리도가 상당히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즉 약 한 20% 가까이 15%에서 15% 정도 괴리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매수 권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단기적으로 삼성증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감매수 권역이 있으니까 이 종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보이기보다는 옆에서 당분간 이격 조절을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초나 다음 주 중반쯤에 매수 포인트를 보는 게 좋다는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KB금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을 보시면은 KB금융은 11월
중순부터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죠. 아까 삼성증권은 11월 말이고요. 자, 11월 중순 때 KB금융이 5만 원 정도에 있었습니다. 5만 천 원에서 5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가 안 돼서 6만 원까지 올라왔죠. 약 20% 정도 주가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미 이격도가 생겼다는 것이죠. 지난주 초반에 보시면은 21선이 5만 6천 원, 5만 5천 원에 형성되고 있는데 주가는 6만 600원이나 6만 원 이상에 올라가 있다. 그럼 약 10% 정도 이격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과매수권역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KB금융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약간 옆으로 기간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KB금융이 기간조정을 보이면서 이격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5일선과 21선이 상당히 조밀조밀하게 좁혀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삼성증권은 제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KB금융은 무엇입니까? 이격도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주가가 좋게, 시장이 좋게 움직인다면 KB금융은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감매수권역에 있는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반대인 종목을 감매도권에 있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인데요. 자, NC소프트를 지금 차트적으로 보신다면요. 지난 11월 18일, 11월 중순에 27만 5천 원이었습니다. 27만 5천 원이 한 달 반 정도의 반등 없이 약 30%,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에는 19만 2천 원까지 빠졌었죠. 약 30% 주가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가와 이동평, 21선 간의 이동평균선이 이 괴리도가 상당히 크게 발생했다는 것이죠. 21선 이동평균선이 약 22만 5천 원 정도에 놓여있는데 주가는 19만 원에 있다. 약 괴리도가, 이격도가 한 10%에서 15%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단기적으로 감매도권역에 있을 때는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매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목은 현재 단기적으로 단타 형식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실전 세 종목을 통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이격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리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격도가 무엇이냐? 자, 자료 화면 보시죠. 자, 이격도란 무엇이냐면은 단기 이평선과 주가의 괴리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기 이평선이 주가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단기 이평선 밑에 있다. 그러면서 이격도가 크게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은 단기 가열권. 그렇다면은 될 수 있으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자, 반대로 주가가 단기적 급락을 해가지고 이평선과 밑에서 주가 하단권에서 이평선과 주가와의 괴리도가 크게 발생했다 그러면 단기 감매도권, 그렇다면 매수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이격도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이격도가 크면은 이는 다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격도가 크게 발생했을 시에는 이게 다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고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상황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 이평선이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이나 11선, 21선을 놓고 대응하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이평선을 놓고 이격도의 관점으로 대응할 때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될 수 있으면 지금 포인트를 잡는 거죠. 주식의 매수나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개념, 포인트가 진입 관점으로 보셔야지 가격이나 어떤 패턴을 보시게 되면 혼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만 주의를 하고 이평선의 시간 개념, 그리고 이격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하지 못한 시간 개념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 개념과 패턴의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남은 오후 시간,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성공한 투자가 되시면서 오늘 잘 마무리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